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그 아이스튜디오가 그 스마트 방송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어떻게 해서 방송국이 되느냐, 스마트폰의 방송국이 되느냐,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디오가 컴퓨터든 혹은 그 스마트 장치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인데, 그것을 아이스튜디오는 방송국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방송국과 아이스튜디오 방송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방송국에 가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스튜디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스튜디오, 방송국 제1스튜디오, 제2스튜디오 이렇게 나가는 스튜디오에서 많은 분들은 거기서 그 방송에 해당하는 이 스튜디오 제작을 세트라는 것을, 벽을 만들고 책상을 놓고 장식을 하고 하는 그 세트를 만드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. 이 스튜디오 작업에서 제1스튜디오, 제2스튜디오, 제3스튜디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방송들을 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. 우선 2단계, 스튜디오 룸을 어떻게 아이스튜디오에서 만들고 있는가를 설명해 드리고, 이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나면 두 번째는 각 스튜디오에다가 많게는 8개, 작을 때는 한 3개 내지 2개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은, 어쨌든 3개에서 4개까지를 카메라를 갖다 놓고 장면을 이렇게 전환시킵니다. 이런 장면이나 이런 장면이나 이것이 그 다양한 장면이 되는데, 그렇게 하고 나서 이 PD들이, 그 디렉터들이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죠. 카메라맨 준비, 또 액터 뭘 하고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제 슈팅을 하게 되는데, 이때 배우와 이 디렉터 사이에 항상 커뮤니케이션하는 토크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게 되고, 그걸 편집하고 준비해서 다시 엔코딩 및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 방송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.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스튜디오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을 그래픽으로 하는데, 이 다 그 대부분의 그 방송 혹은 그 가상 스튜디오 회사들이 스튜디오를 3D Max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3D Max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, 문제는 펜과 붓이 있다고 그래서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닌 어려움이 있습니다. 또 그런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스튜디오 디자인 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장비를 알고 프로그램을 이해해서 가상 스튜디오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버추얼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큰 버틀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아이스튜디오는 그런 부분을, 스튜디오 디자인을 초보자가 할 수 있다. 특히 스마트 방송에 필요한 스튜디오를 매일 만들 수 있다. 여러분이 제 동영상을 한 지금 3,400편,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디오를 찍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, 그 이유는 그 편리성과 쉬운 방식 때문입니다.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번 그 간단한 과정을 보여드리면, 여기 있는 이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은 다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이 스튜디오 느낌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먼저 바닥을 좀 이렇게 파란색 분위기로 바꾸고, 천장도 한번 같은 분위기로 바꿔보겠습니다. 이렇게 바꿔서 바꿨는데, 그걸 그 바꾸는 과정은 저희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툴을 그냥 클릭만 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 월에다가 그 벽에다가 한번 붉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그림 하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. 한번 제가 그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어떤 데서 바뀌어지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니터 3에다가 한번 그 지금 이 부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이렇게 메뉴가 존재하게 되는데, 이 메뉴를 가진 이 안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월이라고 하는, 이 월이라고 하는 거를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변하게 되고, 또 이런 걸 변하게 하면 또 그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서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
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 일본식 비슷하게 이런 이제 그걸 넣고 이걸 다시 여기서 그 트랜지언트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거나 뒤와 많이 믹스를 해서 밖에 창문이 열리는 것 같은 효과를 넣거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스튜디오가 방송국에서 스튜디오가 있으면 그 스튜디오의 룸이 그 룸마다 가서 디자인 하듯이 저희가 룸마다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런 형태의 룰로 바꾼다거나 그 모양을 다른 형태로 간다거나 혹은 거기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그 스크린 상에 있는 그 그림을 바꿔서 이렇게 그 뭐 다른 내용으로 아이스튜디오로 하고 그 아이스튜디오도 선명하게 보이거나 혹은 약간 트랜스파런트하게 만들 수 있는 툴이 다 지금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드는 방 스타일 이런 형태의 방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스타일이고 또 마름모로 된 게 또 하나의 스타일이고 해서 그 스타일형의 룸을 방송국이 한 7개 8개의 스튜디오를 갖듯이 여러분에게 스튜디오를 한 3, 40개 내지는 한 50개 스튜디오를 드리고 그 스튜디오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장식을 넣는 것을 함으로써 한 스튜디오에서 다시 무한대의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한 그 스튜디오 제작이 되고 나면 이제는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방송에 한 카메라로만 계속 찍으면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해서 강의를 계속한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환경에서 계속 강의를 하게 되면 우선 이 장면 자체도 멋이 없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렇게 기왕이면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씩만 변화를 줘도 1, 2, 3 세 가지죠.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아까 한 것처럼 음악을 좀 키워주면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자 이런 걸 지미집 효과라고 그러는데 특히 프레젠테이션은 이것이 중요합니다. 계속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 이렇게 들어갈 때 또 하나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카메라를 움직인 것을 매일매일 좀 다르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카메라를 더 왼쪽으로 쭉 뽑아 보겠습니다. 왼쪽으로 죄송합니다. 이제 사람이 됐는데 카메라를 잡고 왼쪽으로 쭉 좌로 오거나 우로 가거나 바꿀 수가 있고 또 위아래로도 마음대로 조정이 되고 또한 그 줌을 더 시키거나 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 그걸 카메라 1이다 이렇게 놓고 두 번째 카메라를 누르면 두 번째 카메라의 위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에서 우리가 각도를 조정해서 이렇게 지미집 효과가 이렇게 돌렸다 하면은 거기로부터 아까 위치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갈 수 있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진입을 해서 아까처럼 이제 강사가 혹은 프레젠터가 크게 나오는 것을 만들므로써 이런 자유로운 카메라 액션을 최대 약 12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카메라맨들 많이 넣지 않아도 하나의 카메라로 우리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. 혹은 두 개면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게 되는데 두세 개의 카메라로 10개 이상의 효과를 그것도 지미집까지 올라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코스트 세이빙이 일어나게 됩니다. 자, 지금 저는 지금 이 방송을 사실 혼자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노트북에 있는 내용까지 바꿔가면서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방송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명이 이걸 다 하느냐 한 명이 장비 작동 운영 이걸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발표를 하시는 분이 스마트 강의를 하시는 분이 가장 어떤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장비를 이 프레젠터가 발표자 혼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지금 저처럼 하게 된 그 과정이 이런 PD들이 거의 필요 없이 발표자 혼자서 발표자가 PD도 되고 발표자가 운영자도 되고 발표자가 오퍼레이션을 해서 디렉터 역할을 다 해서
방송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면 장비 안에서 그대로 인터넷으로 IP 네트워크, 브로드캐스팅, 유스트림, 라이브스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동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한 대가 스튜디오 디자인서부터 카메라에 해당하는 카메라 액션서부터 또 운영을 하는 사람까지 이 한 프리젠터가 혼자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아이스의 주요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